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OECD 꼴찌 수준인 23.8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23.8%에 그쳐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꼴찌 수준이었고 정부가 제시한 2017년 곡물 자급률 30%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미국,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을 속속 대체해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